양팀에게 절실한 승리.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안양과 부산의 맞대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경기 나서는 안양의 선수들 살펴보겠습니다. 정민기 골키퍼, 백동규, 이창용, 김영진 백3로 나서겠고요. 김동진, 홍창범, 황기욱, 김주환 네 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최전방 양정훈, 조나탄, 주현우 선수가 나섭니다. 스크럼을 짜서 그 어느 때보다 다부진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준수 골키퍼가 오늘도 선발로 나서겠고요. 발렌티노스, 박호영, 황준호, 구현준, 김정민, 이강희, 최준, 그리고 강윤구, 김찬, 드로직이 나섭니다. 그럼요. 장비가 예. 정말 중요한데. 왜 네, 먼저인데요? 먼저 올려줬어요. 일단 살짝 먼저 여기서 박상준 들어갔다. 선제골 기록합니다. 김영길입니다. 1대0 앞서 나가는 FC냐? 경기 초반에 네. 선제골을 기록을 해주는 김영진. 자, 지금도 안준수 골키퍼가 확실하게 지금도 클러링 했어야 되는데 예. 자, 조금 더 뭐랄까요? 뒤로 물러나면서 손으로 터치했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했잖아요. 예. 야, 이거 김영진 선수 공격수인데요. 첫 번째 골은 김영진입니다. 자, 제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해주면서 팀의 네. 리드를 이끌어가보는 김영진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김찬 선수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파울하지 않고 저런 뺏어내는 기술들은 고급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중앙에서 오른쪽 공을 잡아놓고 김주환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조나탄, 하지만 뒤에서 김주환이 받쳐줬고요. 홍창범 왼쪽으로 넓게 열어줬습니다. 자, 김동진 선수 멍거리 왼발 슛! 천면으로 막아내는 안준수 골키퍼.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계속 이어갑니다. 주현우 올려줬습니다. 조금 낮은 거 아크 정면 공격을 계속 이어갑니다. 정면에서 황기욱 연결 괜찮습니다. 안쪽 좋고요. 박스 바로 바깥쪽 수비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양정훈 선수인데 좀 더 자신 있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예. 자, 여기서 강윤구 선수 해야죠. 자, 부산이 네. 빠른 역습을 펼쳐보려는데요. 강하게 강윤구 네. 정면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강윤구의 선택을 맞죠. 떠버립니다.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여기서 오늘 왼쪽에 김동진 선수가 괜찮대요. 아, 그러네요. 지금도 일단 슈팅할 수 있는 가격이 열렸었는데 예. 잘 때려줬고요. 그리고 이어서 강윤구 선수였는데 네. 자, 왼발 강하게 때려봤습니다만 방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수비가 앞쪽에서 수비를 하다 보니 정확하게 때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슈팅이었거든요. 예. 결국 지금 부산의 오른쪽 라인이 조금 약해진 그렇습니다. 부분을 좀 살려내야 되는 상황이 네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안양의 좌우 측면은 괜찮잖아요. 예. 괜찮아 열렸어요. 자, 여기서 오른발 슛 높게 더블입니다. 이강희 네, 너무 힘이 들어갔고 자세가 있잖아요. 보세요. 또 수비 앞에가 블록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예. 슈팅을 좀 때려주면서 나가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나 공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경기 내용 경기를 지배하고 또 대등한 경기를 하려고 하면 11명이 해도 쉽지 않잖아요. 예.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쉽지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자, 지금 다시 한번 발렌티노스에게 달려가서 옐로우 카드를 결국 받게 되는 발렌티노스입니다. 조금 더 인지를 해야 돼요. 예. 내가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반칙을 경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팀에 저는 발렌티노 선수가 핵심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선수가 있고 없느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아쉬움이 남아요. 예. 안양의 공격이 만들어지는데 조나탄 머리에는 맞았습니다만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예. 자, 위치로 보면 그 위치에서 이제 존이라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나타났을 때 저 공격을 방어하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먼 거리 선수들이 일렬로 서 있는 가운데 올려줬습니다. 자, 드로잭 박상으로 왔어요. 돌아서면서 슛!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공 황준호입니다. 자, 이 프리킥 살짝 건드렸어요. 예, 네. 드로잭이 터치했고요. 이 황준호 앞에 수비를 이겨내면서 슛을 이어가 보려고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창용 선수가 따라가는 수비가 됐고 있잖아요. 예. 파워를 하지는 않으면서 지금도 각을 줄여줬기 때문에 정확한 슈팅을 때려주지 못했습니다. 백들이나 측면에 윙백들이 잡았을 때 볼을 받아주러 가는 그런 움직임을 해주니까 상대는 어떻게 거기도 수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가니까요 두 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이런 공격이 지금 패스 짧아요. 이강희의 패스 김찬에게 연결되기 전에 끊겼고 자, 하지만 김찬 선수는 또 오른쪽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습니다. 네, 자, 경기가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지금
부산의 김찬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일단 전반전을 마무리 지었는데 의료진이 바로 들어가서 김찬 선수의 상태를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결국에는 안양 네. 김영진 선수의 골로 1대0 선제골을 기록한 채 리드를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의 이유영 감독으로서는 초반에는 경기 내용이 부산에게 좀 끌려갔다라고 볼 수 있고 예. 뭐 전체적인 어떤 선수들의 그 몸 상태가 좀 100%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프리킥 그 코너킥 한 방에 김영진 선수의 골에 전반전을 좀 리드를 해가는 모습이었고 자 부산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빨리 경기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멈춰놓고 뒤쪽을 한번 바라봅니다. 뒤로 물러서면서 발렌티노스 안준수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빠르게 괜찮아요. 자 들어오겠네요. 반대쪽으로 가죠. 반대쪽이다. 나중 크로스 얼른 잡아내는 정민기 골키퍼. 자, 여기서 지금도 이강희 선수였죠. 예. 이강희 선수가 잘 돌려줬어요. 자 왼쪽에서 김경중 뒤로 내줬고 살짝 좁은 공간 빠져나옵니다. 드로잭 빙글 돌아서면서 가운데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전개해 봅니다. 왼쪽으로 크게 벌려줍니다. 조금 짧았던 패스 오! 깊은 태클에 바로 휘슬 그리고 주심이 달려가는데요. 본인 역시 네. 파울을 예상을 하고 옐로 카드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먼 거리에서 네.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VR과 소통을 하는데요. 지금 앞서 이제 네. 김주환 선수의 태클 장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온필드 리뷰 갑니다. 예. 네. 자, 예, 지금 강윤구 선수의 발목 쪽을 네. 자 이제 김주환 아하. 앞에 서서 옐로우 취소를 네. 하고 아하 빨간색이 꺼내 들어집니다. 김주환 퇴장을 명령하는 서동진 주심입니다. 자 이렇게들 오늘 경기 또 가장 큰 변수가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축구의 변수 맞고 박스 안으로 붙여줬습니다. 헤더 가슴으로 김경주에 받아서 밀어줬습니다만 부산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한 번에 연결 하지만 정확하지 못했지만 이 공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부산에게 자 찬스 슛! 살짝 빗나갑니다. 자 여기서 일단 확실하게 클리어링이 되지 않았고요. 예. 아 지금도 주현우 선수였거든요. 야, 예. 아 지금도 일단은 주위를 보지 못하다 보니 한 번에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었거든요. 자, 김경준 선수는 오른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 살짝 내줬고요. 이창용. 자 박사로 바로 붙여줍니다. 조나탄 골키퍼 정면. 동작을 가져갔고요. 예. 퍼스트 터치 기가 막혔고요. 어우. 일단은 공간만 열리면 때려주잖아요. 발렌티노 선수가 빠르게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간이 열렸고 슈팅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과감하게 때려주면 수비수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적 네.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슛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죠, 퍼붓고 그렇죠? 있는 부산. 지금 괜찮아요. 연결 예. 좋아요. 안쪽으로 이강희 또 한번 왼쪽으로 붙여줍니다. 자 왼쪽에 강동구 선수 너무 좋고요. 예. 저 가슴이 면 사이를 늘어냅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밀어냅니다만 마지막에 발끝에 닿지 않았던 이현준입니다. 아, 지금 1대 상황에서 거리 조절을 못했거든요. 예. 공간 열리면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줄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있잖아요 힘이 날 수 있어요. 예. 예 10명의 적은 상태에서 경기를 이끌고 있고 이걸 뒤집히지 않고 승리를 무실점으로 이겨낸다? 이러면 안양에게는 또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돌아섰고요. 김영준 슈라트! 해결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예. 명이 만들어내는 작품 보세요. 와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쿠스틱 김영준 예. 조나탄 그대로 세 명의 공격이 이어지는 삼각편대로 골문을 노려봤습니다. 자 이제 부산도 있잖아요. 공격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해결 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압박이 상당히 잘 강하게 가면서 드로잭이 또 한번 공이 넘어왔습니다. 드로잭 끌고 가보는데 오른쪽 살짝 줍니다. 그대로 오른쪽에서 최준 드로잭에게 넘겨줍니다. 드로잭의 오른발 크로스 반대쪽 슛! 아닙니다! 터빙이! 자 아직 살아있습니다. 박사쪽 그대로 잡아냅니다. 이거 슈퍼 세이브입니다. 와 이거 정민기가 막아냅니다. 울트라 슈퍼 세이브 정민기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오른쪽 팔에 상당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정민기 골키퍼. 야, 와 지금 킬패스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킥 완벽했잖아.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을
달려가면서 막아내는 정민기 골키퍼. 정말 오늘 경기 최고의 선방을 보여줍니다. 달려들면서 바로 슛을 때려봤습니다만 막아내는 모습. 아, 정말 선방을 보여줬고. 자, 발렌티노스가 끌고 올라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나와줘야 되고요. 오른쪽 넓게 드로제게게 한번 접고. 자, 김동준 선수. 자, 두 번째 2회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발렌티노스 골대 세컨볼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걷어냅니다. 야, 골대도 지켜주고 있는 안양의 골문. 네, 지금 저 드로제 킥이 너무 좋았고요. 발렌티노스 선수 언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야, 골대가 지금 또 안양을 구해줬고요. 공을 잡아냅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에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네. 하나원 큐 K리그2 2022 5라운드 경기 안양과 부산의 맞대결. 안양이 1대0 한점 차의 리드를 지키며 승점 3점 리그 1위로 올라섭니다. 오늘 안양은 통곡의 벽이었어요. 예. 야, 10명이 싸워서 승리한 것은 승점 3점이 아니라 6점짜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